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미세먼지 포기한 정부, 꿀먹은 벙어리 된 환경단체, 한국경제신문은 미봉책 나열 아닌 근본적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다 해서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미세먼지 해법, 미봉책보다 근본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 매일경제신문은 숨막히는 봄 탈원전 최고해야 할또 하나의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죠. 이제까지는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으로 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발생하고 이 원인이 심각하면서 국제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세계 2위의 미세먼지 국가로 발표가 됐고, 그 원인이 주요 원인이 국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은 했지만 실제 고리 1호기 폐쇄, 완전한 폐쇄 외에는 신고리 오르막 건설 재개하는 등 운전 정책을 폐기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탈원전 정책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원전이 핵발전소가 다 25기가 다 폐쇄되고 그 용량만큼 석탄 화력발전소가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석탄 화력발전소도 사실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들이 미세먼지 뭐 근본 탈원전 말고는 이 근본 대책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없는 것이죠. 사실 구체적인 대안이라면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 이 수출만대의 이 자동차 부문에 매연 이런 그 구조적인 원인을 먼저 진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시방편적인 그런 대안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들이 얘기하는 탈원전 정책에다 이것을 자꾸 가져가서 미세먼지 문제를 정부를 공격하거나 미세먼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 관계도 어긋나지만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출 관련 상경신문은 내수 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 한국 기업들의 기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전인대, 우리나라 같으면 의회죠. 올해 경제성장을 목표치를 6 내지 6.5%로 이제 제시를 했다고 소개를 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8%대에서 6%대로 지금 목표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기회나 위기는 계속 반복되죠. 파도가 밀렸다가 밀려가듯이 말이죠. 한국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완제품이 부품을 중간재 부품을 이제 많이 수출해 왔는데 이것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내수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경제 성장을 최소한 9%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부품과 또 상품을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새로운 기회라기보다는 교육에 있어서 품목과 어떤 부품 이런 내용의 어떤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벤처 생태계 자생력 길 터줄 방법은 없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벤처기업과 대기업 M&A 시장 규제 완화,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해소할 차등 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제2벤처붐 조성, 돈 풀기보다 규제 풀기가 먼저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규제를 완전히 허용하되, 예외적인 몇 개만, 예외적인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죠. 이 반대가 이제 포지티브 방식인데요. 네거티브 방식을 지금, 이건 거의 완전한 규제 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M&A를 원활히 하는 것이 과연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건 되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펴왔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러나 대부분이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알짜배기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생존한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또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탈세 등의 방법으로 또 먹튀를 시도한 사례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경제 버팀목까지 줄줄이 휘청, 문 정부는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내적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지부동이라기보다 별 대책이 없는 것이죠. 기존의 수출과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별 대책이 없으니까 계속 그 경제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내적 경제 여건 또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 세계 경제의 불황의 측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사실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장, 저성장의 국면에서 이것을 성장으로만 기존의 방식으로만 그러니까 기존의 고도성장 시기에는 성장 정책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저성장, 완전히 성장이 정체되는 국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한미 불화설 속히 진화하고 북 비핵화에 한몸 대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섣부른 제재 해제 거론이 워싱턴의 의심을 초래하고 있다. 굳건한 한미 공제 속 북이 빅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 미사일 활동 노출 시위 또 비싸게 팔기용 도발인가? 매일경제신문은 한미 균열 의심받으면 북 비핵화 중재 외교 설 자리 없다. 문화일보는 비핵화 가면 본색 드러낸 북한 같은 조랑말 안 산다는 미국 이렇게 북한을 당연히 비판하고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항복을 지금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조건으로 체제 유지와 제재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중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론을 외에는 딱히 중재 방안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단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협상의 키를 북미 양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쓴다는 것, 뭐 그동안 1년 넘게 중재를 써왔잖아요.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서 보듯이 우리가 별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정책 실패 반성 없는 땜질 개각으로 국정 쇄신 못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인재를 삼고 초려해서 기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나면 전략과 정책 규제에 맞지 않는 인재를 기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인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인재가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이 정치 기조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당한 인재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파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주합은 0.5%도 참여하지 않은 그들만의 뻥파업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노총이 어제 탄력 근로제 개헌 확대 저지 등을 주장하며 전국 13곳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갖고 총파업을 벌였는데 그것이 뻥파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되지도 않았고 조직하지도 않은 이런 파업이 남발도 되니까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민주노총의 책임이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카드 결제액의 0.0003% 홍 제로페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외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광범위하게 개방되었고 결제수단이 현금에서 대부분 카드로 전환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극히 작은 영역의 결제시장에 뛰어든 결과 나타난 현실이죠. 우리가 도로, 교통처럼 국가기관 산업으로 공공투자를 하려면 금융고속도로 통행료 수수료를 공공으로 처리하는 하부구조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정말 아주 작은 부분에 끼어들어서 이 결제시장에 이 공공의 영역을 유지한다는 것이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미국과 싸우려는 청와대 안보실 개편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대미소통 전담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했는데 이 비서관은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거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제재가 없다 북핵 폐기 없이는 제재 완화 없다라고 하는데 한국이 남북경협으로 이 미국의 제재 규제, 제재 방침에 이 틈을 내는 이것은 미국과 싸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 이 기획관 신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 평화를 반대하면 전쟁밖에 없죠. 남북경협을 부정하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는 것은 북한을 최대한 고립 압박해서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게 기존의 방식이잖아요. 이제까지 방식이었고, 한반도에서 1년여 전만 하더라도, 북미 간 일촉즉발의 이 전쟁 상황까지 갔던 그런 과거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물론 박근혜가 개성공단은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버렸습니다만,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유지돼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 남북 경협은 이 북미 간의 핵협상 진행과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북미 간의 핵협상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남북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되려 긴장을 만들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북미 핵협상도 더 결과적으로 어렵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중국 330조 감세 발표한 날 한국은 산업 전기료 인상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이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산업용 전기라는 이름으로 전기료 혜택을 굉장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를 정상화하는 문제와 산업용 전기료를 정상화하는 문제와 이 중국의 세금 인하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뚱딴지 같은 주장이죠.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비교를 들이댔습니다. 기소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검찰 기소권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판사 기소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죠. 남용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법농단과 사법거래 관련 판사들에 대한 기소를 놓고 정당하냐 자의적이냐 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일 뿐입니다. 이 사법거래 이건 위헌적인 행위들을 한 겁니다. 양승태 이 대법관을 비롯한 관련 이 판사들의 이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죠.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것이 이 정치적 촛불 정국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구속과 박근혜 정권의 몰락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 들어섰고,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어떤 판단 이런 것은 중첩될 수 있지만, 사법적으로는 사법 법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